안녕하세요. 재능교육교사 정하늘입니다. 지난 10월 교육부에 따끈따끈한 발표가 하나 있었어요. 2018년도에 대학 입시제도를 이렇게 변형을 하겠다라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앞으로 입시제도를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하느냐 그런 부분들이었는데요. 이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저건 대체 무슨 소리지? 라고 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거고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 혼란을 겪으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오늘 저와 함께 간단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학 입시제도의 개편 시안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개편의 배경과 방향 그리고 개편 시안 그리고 입시제도 변화에 따라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회과학에서의 융합적 사고력 강화 이 의미가 뭐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도 개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해요. 네, 교육부의 보도 자료고요. 핵심은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대학 입시가 공정성과 안정성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여러 가지 입시 비리의 문제들이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해소하겠다라는 거고요.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예요. 통합평가를 실시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수능시험에 관련된 내용이고 또 하나는 5등급 체제 이게 좀 중요한데 고교 내신에서 시행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먼저 수능 과목들의 불공정성이에요. 기존에는 선택 과목으로 수능을 치렀는데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진로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점수를 따기에 유리한 과목들을 많이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구과학 1 같은 경우는 33% 정도, 물리학 2의 경우는 겨우 0.6%. 네, 이과는 이러했고 문과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은 생활과 윤리를 많이 선택하는 반면에 경제 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선택을 안 하게 된 이런 상황들이 생긴 거죠. 근데 이게 진로를 이쪽으로 정해서 그랬다라고 하기보다는 점수를 조금 더 유리하게 받기 위해 이렇게 선택을 하다 보니까 너무 과목 쏠림 현상이 많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재 중학교 2학년들의 경우 이제 조금 있으면 3학년이 될 거고 고등학교도 올라갈 텐데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돼요. 그러다 보면 과목들이 훨씬 더 늘어날 거고 그로 인해 선택의 쏠림이 더욱더 심해지고 과목 간 유불리가 더욱더 많이 발생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문제로 삼고 있다. 또 두 번째는 과도한 고교 내신 과목의 쪼개기입니다. 25년부터는 과목이 학년 단위가 아니라 학기 단위로 변형이 돼요. 책 한 권을 받아서 이걸 1년 동안 배우는 게 아니라 한 학기당 한 권씩을 배우게 됩니다. 특히나 예시를 하나 들어본다면 현행에서는 물리학 2 하나의 과목인데 이것을 크게 두 개의 과목 전자기와 양자 그리고 역학과 에너지로 이렇게 두 과목으로 분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과목 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로 인해 개별 과목만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기가 곤란하다라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거 어디 평가를 하는 것도 좀 어렵다라는 거죠. 이것을 수능에 반영을 했을 경우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훨씬 더 많은 혼란을 겪을 것이고 출제하고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와 걱정들이 있다라는 거죠. 문제 내기도 좀 더 까다로울 거고 과목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출제 위원들조차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 그리고 이걸 변별력을 어떻게 줄 거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해소를 해보겠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신 제도가 개편이 됩니다. 9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떠한 내용이냐. 기존에는 9등급으로 분할을 하다 보니 상위 1등급.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상위 4% 많이 1등급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래 등급은 이제 2등급, 3등급 이렇게 내려가게 되었는데 학생 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전국 43개 고교가 학생 수 부족. 근데 최소한 1등급을 확보를 하려면 25명 이상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과목에서 25명이 안 돼버리면 1등급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고교의 40% 정도가 학년당 학생이 200명이 안 된대요. 그러다 보니 기존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가는 1등급을 얻을 수 있는 학생들 자체가 많이 줄어들게 돼요.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5등급으로 좀 바꾸게 되겠다. 두 번째는 이제 세계화 추세인데요. 많은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선진국에서 이런 5등급 체제에 이런 평가 방식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평가 방식을 적용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개편 시안에 대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학 입시 제도는 크게 통합형, 융합형 수능으로 과목 체제를 바꿔 가겠다라는 게 취지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국어, 수학, 그리고 사탐, 과탐, 직탐 이런 것들이 선택 과목이었어. 그런데 이제 이것을 통합형 평가로 시행하겠다. 그럼 이걸 왜 하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과목 간의 유불리성을 해소하겠다. 형평성을 부여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현행에는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을 택해서 화법과 작문 혹은 언어와 매체 중에서 이제 골라가지고 이제 선택을 해서 실시를 했다면 이제는 공통으로. 그러다 보니 과목 수가 조금 어때요? 조정이 좀 되었어. 이것은 이제 수학이나 영어도 마찬가지. 수학도 이제 기존에 공통 영역이 있었다면 여기서 선택 과목을 제시를 해서 시행을 했는데 모두 다 공통 과목으로. 대신 이제 난이도 자체는 이제 좀 변별력을 좀 둬야 되기 때문에 넓은 범위에서 많은 것들을 고루고루 알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게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적분 같은 경우에 이제 원, 투가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 특히 이제 기하 파트 경우가 사라졌어요. 그럼 이 기하 파트는 어디로 갔느냐? 네, 이 어려운 기하는 어디로 보냈느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그리고 과탐 같은 경우도 기존에 17과목 중에서 두 가지를 택했는데 이제는 공통으로 보겠다. 그럼 이제 공통으로 보는 영역이 어디냐? 네,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에서 공통 영역을 출제하겠다라는 거. 네, 이게 중요하게도 기존에는 이제 문항들 자체가 요즘에 이제 킬러 문항을 많이 배제하겠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영역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사고를 할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많이 준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 사고 역량을 키우는 융합평가로 개선이 될 예정. 그러니까 이제 특정 과목만 잘 알아서는 안 되고 고루고루 두루두루 알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 네, 직업탐구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4과목 중에 한 과목을 택하고 이 과목에서는 공통과 한 과목을 택했다면 이제 모든 과목이 이제 공통으로 출제가 된다. 그래서 모두 다 배웠던 성공적인 직업생활 이런 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러면 기하 파트는 어디로 갔느냐 궁금하셨죠? 네, 추가 검토안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제1국어 한문 영역에 새로 이제 신설되게 될 심화수학. 이것은 조금 더 첨단 인재들을 키워나가는 그런 분야로서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아직을 시행할지 말지는 좀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수학에서 어려웠던 영역들이 다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름 또한도 심화수학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요. 학부모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뒤에 가서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개편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권 카르텔을 근절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입시 비리, 그러니까 뭐 수능 출제위원들이 뭐 거액의 돈을 받고 수능에 관련된 문제를 유출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요인들을 제도적으로 차단을 하겠다, 공정하고 건강한 수능을 만들겠다, 그래서 사교육으로 영리 돈을 벌었다면 전면 배제하고, 그리고 이제 출제진 또한도 무작위로 추첨을 하겠다. 그리고 사교육 영리행위를 할수 없도록, 출제를 했다면 향후 5년 동안에는 이런 사교육에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진화입니다. 고교 내신을 5등급 체제로 선진화할 것인데 기존의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꾸면서 전 과목에 걸쳐 동일한 평가 체제를 적용을 하게 되는데, 다르게 이제 평가를 하겠지만 1등급에서 5등급까지 1등급은 10%, 2등급은 24%, 3등급은 32%, 그리고 4등급 24%, 그리고 5등급 10%로 이렇게 조절을 하겠다라는 거. 근데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라는 부분이 좀 궁금하시잖아요. 두 가지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게 돼요. 첫 번째는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절대 평가를 실시할 거고요. A부터 E등급까지. 이 친구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고 성취도가 높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A등급, 1등급을 맞게 되겠죠. 근데 이 친구가 수업 시간에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결과도 좋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낮은 등급인 2등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 평가를 시행을 하는데 학교에서 모두 다 좋은 점수를 주기 위해서 높은 등급을 주면 어쩌냐? 내신 가지고 변별이 될까요? 그건 좀 어렵겠죠? 그걸 위해서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안전장치로 상대 평가를 동시에 실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나오느냐? 순위가 매겨집니다. 그럼 순위에 따라서 이제 상대 평가 등급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성취도 높은데 상대 평가도 봤더니 아, 순위도 높아요. 아, 그럼 이 친구는 정말 열심히 했구나라고 변별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시안을 보시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석차가 나오겠죠? 그리고 통계정보, 뭐 성취도별 분포 비율은 어쩐지, 평균이 어떻고 수강자 수는 몇 명이었는지가 한꺼번에 표시될 수 있도록 거의 대부분의 과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대신 이제 예체능 과목이나 과학탐구 실험, 그리고 이제 교양 과목 같은 경우는 석차 등급은 나오지 않게 절대 등급 이수 여부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입시가 좀 복잡해지다 보면, 그리고 평가가 복잡해지다 보면 문제가 뭐냐, 이거를 평가할 사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교사의 평가 역량 또한 강화를 할 것이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하고 강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연수와 교육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이제 평가가 객관식 평가에서 논술형, 서술형으로 평가가 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그 평가자의 역량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네. 그래서 이러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네, 많은 부분들에서 교육이나 아니면 이런 제도적 조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것 같아요. 네,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게 공정성을 띨수 있도록, 네, 정보 공시를 상세화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또한 담고 있는 그런 입시 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이제 학부모님들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대체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의견을 주신 분들이 많았고요. 단지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이런 거였는데, 이제 보시면 심화수학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다. 이제 결국 이거 가지고 또 이제 학생들 줄 세우게 하는 거 아니냐, 또 결국엔 또 사교육을 많이 이러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함께 존재한다라는 거, 그렇게 또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입시제도 변화에 따라 어떤 준비들이 필요하냐, 영역을 한번 나눠서 살펴볼게요. 먼저 수능 평가인데, 수능 같은 경우는 기존처럼 그대로 9등급 유지가 됩니다. 네, 등급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오게 돼요. 왜냐면 수능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다 보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인원 풀이, 네,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등급을 나누는데 그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9등급 체제를 갑자기 5등급 체제로 바꿀 경우에는 이거를 받아야 될 대학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크고요. 많은 것들이 변해야 되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대신 이 9등급 체제를 유지하면서, 근데 이게 단순히 등급만 나오는 게 아니라 원점수, 표준점수, 그리고 이제 백분위와 등급까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입시에서 기존처럼 활용이 될 예정이고요. 대신 이제 말씀드렸던 통합형 평가는 실시가 될 거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거의 이제 다 동일한 과목을 이제 시험을 보게 되겠죠. 그러면 좀더 세분화돼서 등급 또한도 이제 산출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쉽습니다. 근데 중요 포인트는 이건데요. 탐구 영역이 통합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럼 어느 영역에서 출제가 되느냐? 기존에 이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배웠던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에서 출제가 되고, 물론 이 부분은 내용들이 끼게 될 거예요. 기존에 있던 내용들에서 조금 더 추가 보완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 배우는 내용들이 그 이전까지는 수능이랑 크게 상관없어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수능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내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죠. 네, 논술형, 서술형 평가로 이제 5등급 체제 운영이 될 거고, 또한 게재가 될 건데,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동시 실시한다. 그리고 고교 학점제 적용으로 과목이 굉장히 세분화가 될 거예요. 모든 학생들이 수강을 하는 공통 과목이 있다면 자신의 진로와 선택에 맞는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까지 다양하게 학생들이 수강을 할수 있도록 제도가 변해갈 예정입니다. 과목들이 이제 보통 이렇게 돼요. 국어 같은 경우 이제 공통 과목에는 공통국어 1, 2가 있고, 일반 선택으로 이제 아까 수능에 출제가 되는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장문, 그리고 문학 파트. 그 외에 이제 내가 듣고 싶다라고 한다면 진로 선택이나 융합 선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수학도 마찬가지. 공통 영역이 있고, 거기에 따른 수능에 출제가 되는 대수, 미적분, 그리고 확률과 통계 등을 수강을 하게 됩니다. 수학 진로 선택에 보시면 기하와 미적분 2가 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영어 같은 경우도 이제 공통 영어의 영역,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일반 선택으로 영어 1, 2 수능으로 이어지는 과목들이 되겠습니다. 네,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사 파트와 그 다음에 통합사회 파트, 이렇게 볼수 있는데, 기존에도 한국사 영역은 공통 영역이기 때문에 그대로 거의 유지가 될것 같고요.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 책한 권에서 이제 두 권으로 분리가 됩니다.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걸 1학년 때 배워요. 그러다 보니 1학년에 수강을 할때 굉장히 또 열심히 수강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 놓치시면 안 되겠죠. 과학도 마찬가지로 통합과학과 과학 탐구 실험이 있었는데, 이것도 통합과학의 원투로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1학년 학습 과목, 이게 수능까지 이어지게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 일반 선택으로 이제 제2 외국어와 한문,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학부모님들이 궁금증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주셨는데, 수능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냐 쉬워지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학, 국어, 영어는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과목 조정이 살짝 있긴 했지만 전체적인 난이도 부분에 이런 거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해요.
사회과학은 좀 달라요. 출제되는 영역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난이도를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지,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출제해야 할지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이전까지 이제 단일 과목으로 출제가 되었다면 이게 통합 과목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영역이죠. 이걸 어떻게 섞어야 할지도 무리가 있고, 뭐 기존의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통합과학이나 통합사회를 이제 모의고사는 실시를 했었지만 거의 이제 여기 나온 이런 개념들을 제대로 이해했느냐라는 것들을 측정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수능은 달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융합적 사고력을 평가하겠다 이런 의지는 있고요. 앞으로 이제 쭉 나와봐야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실제로 이제 모의고사를 쭉 접하고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그 윤곽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이제 이거 하나는 있어요. 우리가 융합적 사고력을 키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각자의 파트가 어떤 연계성을 지느냐,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 연계성에 대한 나의 의견,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는 이런 사고력의 영역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 같습니다.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 통합적 사고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거죠. 사회과학 분야의 출제 방향이 전환이 되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중요해졌다. 그리고 연계성이 강화되었다. 더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라는 거고요. 이제 더 이상 문제풀이 기술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계산 문제나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고, 빠르게 답을 추려내는 이런 능력들이 중요하기도 하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영역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특정 분야는 잘하는데 어떤 분야는 내가 잘 못해. 이런 게 이제 기존의 수능에서는 이 특정 잘하는 영역에 집중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반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이해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필요해지는 게 융합적 사고력이죠. 그럼 이제 교과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이제 봐야겠죠. 먼저 통합사회입니다. 통합사회 1에서는 삶의 이해와 인간과 환경이라는 주제로 다루어지고요. 이 사회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볼 것이냐. 통합적 관념과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에 대해서. 그리고 자연환경과 인간은 어떤 관계가 있고 문화와 다양성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생활공간과 사회는 또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근데 이제 제목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초등학생들도 이런 영역들을 배우고 있거든요. 이게 조금 더 심화, 강화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초등학생들도 이런 영역 배우고요. 지금 중학생도 이 영역 배우고 앞으로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단지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워나갈 거다라는 거죠. 자, 통합사회 2에서는 인간과 공동체, 평화 공존. 결국 이제 사회라는 거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법도 필요한 거고, 서로 이제 협력도 필요한 거고, 그게 이제 넓어지다 보면은 나를 통해 우리 가족, 사는 동네, 국가를 넘어서서 이제 세계화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다. 이런 걸 전반적으로 아울러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스토리텔링이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해질 거다. 라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통합과학도 좀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통합과학은 이제 기존에 단원이 4개였어요. 근데 이거를 1, 2로 쪼개면서 총 이제 6개의 단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1에서는 과학의 기초라는 게 좀 신설이 되었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물리량이나 과학에 대한 용어들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과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파트에 좀 집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물질과 규칙성, 그리고 시스템과 상호작용, 기존의 통합과학 1에 있었던 내용, 그 부분들을 좀 준비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2에서는 변화와 다양성, 환경과 에너지, 과학과 미래 사회인데 여기 이제 변화와 다양성, 환경과 에너지도 기존의 통합과학에 있던 파트들이고요. 과학과 미래 사회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미래 사회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게 조금 더 강화가 되어 교과서에 등장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그럼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배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지금부터 아 내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수능도 이렇게 치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겠죠.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그냥 무조건 외우고 학원 가서 열심히 듣고 써보고 문제 풀고 하면 되느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건물을 쌓아갈 때도 기초공사가 중요하잖아요. 이 기초부터 차근차근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그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나하나 이제 쌓아 올려야 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한번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사회 과학의 융합적 사고력을 강화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은 자기 주도 학습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해야 한다는 의미와 정당성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가야 의미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걸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문해력 강화를 통해 원리 이해를 해야 되고, 자, 두 번째 인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요. 기술력도 빠질 수 없죠. 이론 확립과 응용을 통해 과학기술의 창조력을 강화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융합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럼 이걸 키워나가는 좋은 방법. 사회가 통합적 성장인데요. 이 통합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가 원하는 인재가 무엇이, 다양한 분야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인재, 문제 해결을 할 때도 창의적인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인재입니다. 이건 그냥 책만 판다고 해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들을 접하고 또한 알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연계해주는 이런 연습들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는 독서, 그리고 한자 능력입니다. 내가 정확히 어휘를 구사할 수 있고 의미를 알아야 이것을 이어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책을 잘 읽어줘야 되고 어휘를 이해할 수 있는 한자 능력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AI,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또 중요해졌습니다. 사회는 많은 이제 이런 인공지능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해갈 거고, 뭐 코딩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알아가야 될 게 무궁무진해요.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지식, 그리고 이런 알아간 것들을 서로 이어주는, 포괄적으로 이해해서 응용에 접목시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통합적 사고를 통한 문제 해결력 또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걸 키우는 방법,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해볼 수 있겠어요. 재능 교육을 예시로 들어 설명을 한다면, 독서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재능 수로 국어나 쿠키볼 통해서 키워 나가 볼 수 있겠고요. 정말 글감이 많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개편이 될 거기 때문에 더욱더 최신화되고 학생들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사고를 키우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한국사와 생각하는 피자. 피자도 너무나 유명했고, 한국사 역시 그냥 단순히 한국사를 암기해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현장 속에 함께 하면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심도 있게 고민해 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한자 당연히 이제 재능, 스스로 한자, 어원을 이해하고 그 다음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어휘를 함께 익혀보는, 그리고 사자성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느냐, 이런 응용력까지 키워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같은 경우는 재능 코코블, 코딩에 대한 기초를 이해하면서 아, 인공지능이란 무엇이다, 이런 원리를 통해 작동이 되는구나, 요걸 이해해 볼 수 있는 과목입니다. 이제 이것도 그냥 무작정 한다기보다는 가장 먼저는 읽고 이해하는 이런 독서학습을 통해서 원리를 먼저 이해하고요. 처음에는 단어에서 문장으로, 문단으로, 그리고 글 전체를 이해하는 능력으로 키워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 이외에는 이것을 이해해서 생각하고 응용해 볼 수 있는 사고력 습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양한 문제를 접해보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죠. 특히 이제 이런 사고력 같은 경우는 유아기부터 길러나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사고력은 굳어갑니다. 어린 시절에 사고력을 키워나간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는 커가면서도 생각하는 범위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자 학습이에요. 이제 한자는 조금 더 이제 어원을 미리 좀 알고 그 근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하고, 고급 어휘들 같은 경우는 한자도 좀 이제 깊어지기 때문에 심도 있는 이런 한자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용어 정리가 있어진 후에, 그리고 내가 사고할 수 있는 힘과 문해력이 키워졌고 어휘까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도달했다라고 한다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사회과학이 진정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사회과학이 어렵냐라고 한다면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 머릿속에 남는 게 없고, 하지만 내가 이 그림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안에 아,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아,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구나라는 걸 이해한다면 그렇게 사회과학이 쉽고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자기주도 학습, 그 중심에는 재능 교육이 있습니다. 직접 이제 탐구 활동을 해보고 읽을 거리, 그리고 한번 되짚어 보면서 더 나아가 심도 있는 내용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유아 재능 스스로 과학이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고학년 같은 경우에도 직접 이제 실험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면서 아, 이게 이런 원리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교 교과에 나온 내용들 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간접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이해도가 넓어지, 그리고 이걸 통해 사고력을 키워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면서 어떤 원리가 어떻게 작용하는,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렸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별해내는 이런 연습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재능사회 역시 이제 내용은 도입, 그리고 주제를 학습을 하고 한 번 더 그것을 되짚어보고, 그리고 마지막 이걸 총정리해서 형성평가까지 함께 이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이제 글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읽어나가면서 문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해서 응용하는 능력까지 이렇게 키워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글이 많고 말이 어렵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뜻을 이해해 나갈 수 있거든요. 이게 재능사회의 장점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겠죠? 정말 재미있고 주제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재능, 생각하는 한국사. 그냥 한국사가 아니라 생각하는 한국사예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게끔 합니다. 처음에 이제 만화라고 쉽게 접근했던 친구들도 그 뒤에 있는 많은 생각해본 내용들을 통해서 굉장히 사고력이 많이 강화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것들을 또한 준비해 볼까 합니다. 기존의 젠 교육에서는 오프라인으로 직접 이제 지면으로 대면 학습을 했다면 이제는 온라인도 좀 더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특강도 했었기 때문에 이런 특강을 방학 때만 할 것이 아니라 범위를 넓혀서 이런 시험 기간이라든지 학생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얼마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쉽게 접근을 해서 온라인으로 또한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준비해 가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도전 초등 한국사 특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등학생들을 위한 사회 특강이 있다면 자 이번에는 중학생들을 위한 과학 특강입니다. 내신 대비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중학생 친구들 과학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과학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도록 기존에 이제 수업 시간이 되게 짧았고 이해할 내용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함께 모여서 더 많은 시간 동안 더 많은 것들을 자세히 배워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많은 것들이 변해가고 조금 더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바꾸어가고 개선시켜 나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부터요. 그래서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다. 유튜브 찾아보시면 또 나올 거예요.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2028 대학 입시도 대비. 결국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많은 부분들이 좀 변해가고 그중에서 특히나 중요해지고 또 바뀌어갈 것은 사회과학이 아닌가 합니다. 기존에는 국어, 영어, 수학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셨다면 이제는 사회과학 중요하게 여기고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탐구 영역이 통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변별력을 키운다라는 내신 또한도 굉장히 이 부분에서 좀 강화가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이런 AI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정보 파트에서 중요하지만 과학이나 사회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수준 높은 교육 컨텐츠로 평생 교육을 실현하는 재민교육. 긴 시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뒤에 남은 게 하나 더 있어요. 기다려주시면 재미있게 나올 거예요.